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이렇게 새로운 부처님을 한분 모시고 환경 이세간품 한 단락 공부해 보겠습니다. 열 가지 지혜의 걸림없는 작용이라는 뜻입니다. 지혜의 걸림없는 작용. 보살에게는 여러 가지 그 걸림없는 그 삶이 전개됩니다. 열 가지 걸림없는 어떤 그 능력을 하나하나 열거하는 중인데, 이번에는 특히 이제 지혜의 걸림없는 작용. 당연하죠. 보살은 크게 깨달으신 분이고, 과거생에 많은 그 수행을 쌓았던 분이기 때문에, 첫째, 갖춰야 할 것이 지혜, 그리고 자비입니다. 그래서 지혜 걸림없다고 하는 것은 보살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 특히 불교의 모든 수행자들은 이 지혜를 먼저 다 깨달아서 또 지혜를 잘 닦아서 지혜를 잘 갖춰서 지혜에 어디에 치우치거나 편협하지 않고 걸림없는 그런 지혜의 능력을 갖추는 것이 아마 우선일 것입니다. 불자여 보살 마살은 열 가지 지혜의 걸림없는 작용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런 바, 다함이 없는 변제의 걸림없는 작용과 그렇습니다. 첫째가 다함이 없는 변제의 걸림없는 작용, 그렇습니다. 무진변제. 무진변제. 그렇습니다. 이참 깊고 오묘한 그 깨달음의 이치를 중생들에게 이해시키려면은 변제에 걸림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에 의해서 나온 그 교설이기 때문에 팔만장경이라고 하는 그런 그 많고 많은 가르침이 있고, 특히 화엄경을 읽어보면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제가 뛰어날까? 정말 변제도 변제이지만은 지혜가 밑바탕이 되어 있고, 그 지혜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 변제의 작용, 그것이 또한 참 걸림이 없구나. 어디에도 걸림이 없고, 표현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표현하는구나 하는 것을 정말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온갖 것을 모두 지니어 잊어버리지 않는 걸림없는 작용과 그렇습니다. 총지, 온갖 것을 모두 지니어 총지 라고 하는 말을 흔히 다란이라고도 하고 이제 그러죠. 그것이 이제 다 지니다 그런 뜻입니다. 다란이 총지. 그래서 다 지니어서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뜻인데, 특히 뭐 다른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바로 부처님의 깨달음, 그참 깨달음의 그 내용을 팔만장경으로 이렇게 펼쳐놨는데, 그 많은 가르침들이 뭐 어디에 필요할까 싶지만은, 그러나 중생들의 그 근기가 다양하고 또 여러 가지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저러한 경우에는 저렇게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기에 따라서, 상황 따라서, 그들이 좋아하는 성향 따라서 그렇게 다
알맞게 맞춰서 설명하려면 그렇게 많은 방편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팔만장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공부한 대로 다 기억하고 있어서 그러한 그 설명을 적절하게 할 수 해야 할 그런 장소에서는 그렇게 적절하게 그 설명을 한다면 참 좋죠. 보살은 공부한 것은 다 지니어가지고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걸림없는 지혜의 작용인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일체 중생의 모든 근성을 분명히 알고 또 분명히 설하는 걸림없는 작용이니라 그렇습니다. 일체 중생의 근성을 결정하게 알고 뭐 결정이라고 하는 그 말을 썼지만 분명히입니다.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것을 이제 결정이라는 뜻입니다. 일체 중생들의 근성을 우리가 뭐 사람을 안다 해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죠. 또 분명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뭐 대충 압니다. 그렇게 대충 알아가지고는 거기에 적절한 그런 그 설명이 나올 수가 없죠. 여기 보살들은 일체 중생의 모든 근성을 분명하게 알고 또 분명하게 거기에 맞는 그런 그 설법을 할 줄 아는 그런 그 걸림없는 작용이 있다 그렇습니다. 참 보살의 경계 뭐 말인즉슨 보살의 경계라고 했습니다만은 환경은 부처님이 설한다고 하기보다는 부처님의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불설경이 아니라 설불경이다. 이런 표현들을 잘 하죠. 부처님의 정신세계를 그리고 부처님의 의보와 정보를 남김없이 다 드러내놓고 설명하는 그런 그 경전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 또한 뭐 보살에게는 여러 가지 뭐 걸림없는 지혜의 작용이 있다. 그렇게 이제 말은 하지만은 이것이 이제 그 완벽하게 깨달은 인간이 이르러 갈 수 있는 최고의 그 정신에 이르렀을 때 이러이러한 것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그런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중생들의 모든 근성을 분명히 잘 알고 그 근성에 맞게 또 분명하게 잘 설법하는 그런 그 걸림없는 작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 동안에 걸림없는 지혜로서 일체 중생의 마음에 행하는 것을 아는 걸림없는 작용이라 그랬습니다. 1년 중에 잠깐 동안에 걸림없는 지혜로서 무해지 걸림없는 지혜로서 일체 중생의 마음에 행하는 바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무엇이 중생들의 업으로 쌓여 있는가 무엇이 그 중생의 번뇌인가 무엇이 그 중생의 병인가 그 중생의 됨됨이를 속속들이 그 다 아는 그런 그 걸림없는 작용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는 대중을 모아놓고 뭐 경전에 근거해서 그저 경전을 겨우겨우 그저 해석해서 소개하는데 불구하지만은 어떻습니까? 보살은 중생을 대상으로 해서 법을 설한다면 그 중생을 확실하게 교화시키고 또 깨닫게 하고 감동시키고 감화시키고 그래서 결국은 인격 향상이 되도록 성숙시키는 그런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무엇을 생각하는가, 어떤 습관이 있는가, 어떤 업이 있는가, 어떤 카르마가 있는가, 그런 것을 환하게 속속들이 아는, 그래서 거기에 적절하게 약을 처방하는, 설법의 약을 처방하는 그런 그 걸리는 작용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또 일체 중생의 욕망과 따라다니면서 잠자듯이 하는 것과 습기와 번뇌의 병을 알고 알맞게 약을 주는 걸림없는 작용이니라. 여기에 이제 자세히 나왔네요. 일체 중생의 욕망, 어떤 하고자 하는 바가 있고 무엇을 즐기는가, 그리고 이제 따라다니면서 잠자듯이 하는 것, 그랬는데 이건 이제 수면이라고 해서 번뇌가 수면 번뇌 이런 그 표현이 있는데 이거 번뇌 일종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 늘 중생을 따라다니면서 떠나지 않고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항상 따라다닙니다. 또 그 작용이 아주 그 말하자면 은밀하기 때문에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치 잠자는 상태와 비슷하다. 그래요. 그래서 수면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 참 미세한 번뇌죠. 미세한 번뇌인데 그것이 이제 쉽게 드러나지도 않고 참 중생들은 이 번뇌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습기. 습기가 뭡니까? 자기 익힌 대로 지은 업대로 그게 습기입니다. 그 모든 것이 번뇌의 병인데 그 본래 사람들은 그냥 태어난 대로 살고 싶어 했습니다. 본능대로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크게 판단력도 없이 그냥 아무거나 좋아하고 또 그 인연 닿는 대로 그냥 좋아하고 또 좋아하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의 습관이 돼가지고 자기 익힌 대로 그만 좋아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거의 그렇게 삽니다. 그것이 이제 업이 되어버렸어요. 업이 되고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길이 되어버리면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면 그게 이제 길이 납니다. 그래서 길난 대로 자꾸 다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습기고 업입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그게 그만 익숙하니까 그게 실제로 자기 자신에게 마이너스가 되고 부정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것을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새 습관이 돼서 그만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아무 판단력도 없이 그냥 뭐 음식이 됐든 행위가 됐든 말하는 게 됐든 간에 그렇게 무심코 막습니다. 참 그게 큰 문제죠. 예를 들어서 곤충을 죽인다든지 무슨 살생하는 것도 그 사실 알고 보면 살생이 아무리 민물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생명체인데 생명체를 빼앗는 일인데 그것을 이제 민물이고 무슨 곤충이고 무슨 개미고 벌레고 무슨 이 하찮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찮은 것이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동등하죠, 생명은.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을 이제 무심코 그냥 사정없이 살생하고 죽이고 저부터라도 모기가 물면은 본능적으로 그 무는데 손이 가서 딱 때리죠. 그런 그 습관이 있습니다. 그게 습관입니다. 길이 돼서 그래요. 그 크게 무슨 뭐 모기가 내 생명을 해치거나 모기가 좀 문다고 해서 무슨 뭐 큰 병이 얼마 오거나 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를 조금이라도 해롭게 하고 해치려고 하는 것은 본능적으로 그냥 반응을 하고 그것을 이제 물리치려고 합니다. 참 좋지 않은 습관이죠. 그러한 보살은 그러한 것을
잘 알고 거기에 적절하게 알맞게 약을 주는 걸림없는 작용이다. 그렇습니다. 그 중생들의 각양각색의 번뇌의 병을 잘 알아서 거기에서 알맞게 적절하게 약을 처방해 주는 그런 그 걸림없는 그런 그 지혜의 작용이 있다. 야, 참 그래야겠죠. 불교 공부를 하고 뭐 하다 보면 조금이라도 중생들에게 또 뭐 또 사람들에게 내가 만나는 인연들에게 그 어떻게 하더라도 좀 이제 불교적인 그런 그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해보지만은 그게 잘 통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뭐 내가 덕이 없어서 덕이 부족해서 감화를 못 줘서 이제 그런 것이 첫째의 원인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여기서 표현한 대로 여기서 보살들이 그러한 그 중생들의 번뇌병을 잘 알아가지고 거기에 알맞게 약을 처방한다 하는 그런 그 걸림없는 지혜의 작용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수행을 쌓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많이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그 지혜를 구축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할 일이죠. 그래서 이러한 시간을 자꾸 갖는 것이고 이 화엄경과 같은 그런 그 최고의 가르침을 이렇게 자주 이제 접하는 그런 그 까닭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1년 동안 잠깐 동안에 열의 열 가지 힘에 능이 들어가는 걸림없는 작용이라 그렇습니다. 뭐 보살의 심력이 있고 뭐 열의 심력이 있고 열 가지 힘은 이제 비슷한 그런 그 뜻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 부처님 또는 열의를 열 가지 힘이라고 하는 말로 잘 그 표현합니다. 열 가지 힘의 사람 뭐 열 가지 힘 뭐 바로 부처님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열 가지 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환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것이 참 그 부처님이 가지신 열 가지 힘이 되나서 우리가 어떤 그 구체적인 힘인가 쉽게 이제 이해는 안 됩니다만은 뭐 이해되는 것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자주 이제 첫 번째 힘 처비처지력이라고 하는 말을 아주 이거 하나만 우리가 이해해도 된다 그런 표현을 이제 하는데 처비처지력 옳은 곳과 그런 곳에 그런 곳을 잘 아는 지혜의 힘 그런 뜻입니다. 옳은 것과 그런 것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좋은 것과 나쁜 것 그것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지혜의 힘.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앉을 자리, 설 자리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우리 입장에 맞춰서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이 첫째 있고요. 그 다음에 업이숙지력이라고 해서 업이 달리 성숙되는 것을 아는 지혜의 힘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노인에게 친절을 베풀었는데 그 친절이 큰 유산을 물려받게 되는 그런 그 경우도 있고 또 무슨 뭐 차 한 잔으로서 그것이 이제 친절을 대신 받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무슨 뭐 사이다 한 잔을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참 그 업 우리가 말은 쉽게 합니다만은 업의 그 결과가 참 여러 가지로 그게 이제 익어갑니다. 그게 이제 달리 익어간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그 꼭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예를 들어서 뭐, 그말 한마디 딱 이제 했는데 꼭그 결과가 말로서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주먹이 돌아올 수도 있고, 또, 합장하고 절을 하는 그런 존경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말을 했는데, 말을 했으면 꼭 말이 돌아와야, 옳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꼭콩 심은 데콩 나고 팥 심은 데팥 난다 하는 그 원리를 업으로, 설명을 한다 하면은,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숙입니다. 달리 성숙돼요. 달리 성숙돼. 말 한마디 했는데 주먹이 돌아올 수도 있고 아주 합장하고 공경하는 그리고 영원히 상대를 존중하는 그런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친절을 베푸는데 아주 그의 유산을 또 받을 수도 있고 참알 수가 없습니다. 음력난사이라 그러죠. 음력이야말로 사이하기 어렵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환하게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환하게 다 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인연으로 지금 금생에 이러한 내 모습을 하고 있고 내가 이러한 일을 하고 있고 여기에 종사할 수 있고 또이 사람과 이러한 인연을 맺어서 싫든 좋든 우리가 더불어서 그렇게 사는가 하는 그런 등등도 소상하게 알수 있는 그런 그 지혜의 힘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정려 해탈. 그 다음에 뭐 등지, 예, 그건 이제 선정과 정과 해를 함께 가진 그런 그 지혜의 힘을 또 말하기도 합니다. 정야, 고요히 생각하다, 그게 뭡니까? 삼매입니다. 그리고 해탈을 얻었다. 그리고 이제 정과 해, 선정과 지혜를 말하자면 동시에 다 지녔다. 그래서 등지, 가틀 등자, 가질 짓자. 옛날에 해인사에 그 태슬당에서, 장려각으로 올라가는 그 옆문에 조그마한 게 하나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등지문이라고 써붙여 놨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는 우리가 이제 주로 참선을 하고 올라가면 이제 팔만대장경을 모셔놓은 장경각이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작은 문이 등지문이야. 가나 오나 선정과 지혜, 정과 해, 정과 해를 동시에 지녀야 된다. 동시에 지니는 그런 그 가르침이 팔만대장경이다. 또 예를 들어서 선방에서 참선을 한다 하더라도 역시 등지 선정과 지혜 그것을 동시에 구축하는 그런 수행이다 하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그 현판을 볼 때나 그 문을 지나갈 때나 늘 잊지 말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의 그 편의 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근상하지력이라고 해서 근기가 또는 그 근성이 어떤 정도인지 상중하 상근기인지 중간근기인지 하근기인지 참 사람들의 근기가 각양각색이죠. 살다 보면은 그러한 것을 환하게 꿰뚫어 아는 지혜의 힘이다. 그 다음에 또 종종 승해지력이라고 해서 가지가지 수승한 이해를 흔히 아는 지혜의 힘이다. 어떤 중생은 무엇을 잘 알고 어떤 중생은 무엇에 소질이 있고 어떤 중생은 무엇에 소질이 없고 정말 무슨 인연으로 불교 안에서 부처님의 밥을 먹고 살지만은 도대체 불법에 대해서는 신심도 없고 이해도 없어가지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국을 평생 떠다 나르지만은 국의 맛을 모르는 국자와 같다. 부처님이 오직하고 그런 그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러한 것들까지도 환하게 부처님은 알고 있는 그런 지혜의 힘이다 하는 그런 그 등등으로 해서 그래 이제 열 가지 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것을 그러한 것에 열의 그러한 열 가지 힘 속에 보살은 충분히 그 속에 들어가서 자기의 살림살이로 하고 있는 그런 그 걸림없는 힘이다. 걸림없는 작용이다. 그러한 작용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걸림없는 지혜로서 새 세상의 모든 것과 그 속에 있는 중생을 아는 걸림없는 작용이니라.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걸림없는 지혜로서 삼세일체 겁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세월 속에서 또 그 속에 있는 중생들, 과거 중생, 현재 중생, 미래 중생, 별의별 중생들, 그 많고 많은 중생들을 환하게 알아보는 그런 그 걸림없는 작용이 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도 지역 따라서 사람들의 근기가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업이 다르고 또 시대에 따라서도 뭐 지역 따라서도 그러려니와 또 시대에 따라서 같은 한국에 산다 하더라도 시대에 따라서 전혀 다릅니다. 뭐 우리 어릴 때 살던 그런 거 생각하고 지금 생각하고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세상이 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절로 달라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참 변하지 않고 옛 모습 그대로 또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세월 속에서 그 가운데 있는 중생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환하게 아는 걸림없는 작용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 잠깐마다 바른 깨달음을 이름을 나타내어 중생에게 나타내 보이되 끊어지지 않는 걸림없는 작용이니라. 그렇습니다. 염념 가운데 정각을 이루는 것을 나타낸다. 그래서 중생들에게 그 정각 이루는 모습을 다 나타내 보인다. 나타내 보이되 그것이 어느 한순간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나타내 보이는 그런 그 걸림없는 작용이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아침 낮이면 낮 밤이면 밤 혹시 이 자연 현상계만 가지고도 우리가 무수히 깨달을 수가 있고 세상의 변화에서도 우리가 무수히 깨달을 수가 있고 또 그 깨달음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바른 깨달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연 현상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죠. 어느 날만 그런 것도 아니고 어느 해만 그런 것도 아니고 끊임없이 쉬지 않고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그런 그 깨달음의 모습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다. 그러한 것을 다 아는 걸림없는 작용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한 중생의 생각에서 일체 중생의 업을 아는 걸림없는 작용과 그렇습니다. 한 중생의 생각 속에서 일체 중생의 업을 아는 걸림없는 작용 그렇습니다. 이건 참 그렇죠. 뭐 불보살들이 우리 중생을 볼 때 어떻습니까? 뭐 중생들 한 짓 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 그 우리가 우리 정도의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뭐 나를 빼놓고 누구누구 하고 어디서 얼마 동안 있다가 왔다 또 어디 가서 여행을 했다 그러면 그 가서 무엇을 봤을까 어떻게 뭐 재밌는 일이 있었을까 그거 상당히 궁금해하는데 알고 보면 하나도 궁금해할 게 없습니다. 그 사람 많지 그 사람 상식 많지 수용하고 그 사람 상식 많지 보고 그 사람 상식 많지 알고 오는 거예요. 그 외에 없습니다. 도저히 거기서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 한계를 벗어납니까? 궁금해 할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평소에 그 사람을 아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기 보면은 한 중생의 생각에서 일체 중생의 업을 안다 그랬습니다. 중생이라는 건 뻔한 거 아닙니까? 뭐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더라도 그 중생들은 모두가 거기니까 거기서 어떤 업을 표현하는가, 어떤 업을 짓는가, 그 어떤 업의 과보를 받는가 이러한 것을 보살은 환하게 아는 걸리는 작용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한 중생의 음성에서 일체 중생의 말을 이해하는 걸리는 작용이니 이것이 열이니라. 마지막에는 그렇습니다. 한 중생의 음성에서 일체 중생의 말을 이해하는 그런 걸리는 작용 그렇습니다. 그렇죠. 뭐 중생의 말은 일체 중생의 그 말이 예, 그 속에 다 포함됩니다. 그것은 이제 뭐 한국어를 쓰느냐, 영어를 쓰느냐, 중국어를 쓰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중생들이 생각하는 대로 말이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중생의 어떤 그 정신세계, 그 정신 나름대로 말로 표현되니까, 그래서 한 중생의 말을 들어보면은 일체 중생의 말도 거기서 벗어나지가 않는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중생의 음성에서 일체 중생의 말을 이해하는 걸림없는 작용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걸림없는 작용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살펴보는데 참 보살은 걸림없는 그런 그 경지가 많고 많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다 이제 열 가지를 표현하면서 쭉 이제 며칠 전부터 이열 가지 걸림없는 문제에 대해서 그 전체가 이제 백 가지가 되겠죠. 한 가지에 예를 들어서 열 가지가 들어있으니까 전체가 백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쭉 이렇게 공부하는 중입니다. 이것도 뭐 강의도 한두 번 들어서 될 일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녹취를 한다든지 경문을 우리가 보면서 깊이 생각하고 또 우리들의 삶에 대입시켜서 견주어 보고 또 해석해 내고 하는 그런 그 노력이 있음으로 해서 좀더 깊이 폭넓게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불하십시오.